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.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이 박스는요 FF247-3 버전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클럽이 들어있고 클럽 안에 이 헤드커버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이 페이스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뒤에가 좀 약간 고급지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FF247-2가 약간 컬러풀한 느낌이었다면 이 녀석은 남성용 정말 중후하게 전체적으로 블랙톤을 채택한 것. 그리고 샤프트는 남성들의 소위 저희 개짓이라고 하잖아요. 갖고 싶은 막 그런 것들, 그런 걸 자극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FF247을 소개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뒤쪽 텅스텐인데, 이 텅스텐이 110g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. 저는 그 110g이 얼만큼인지는 모르는데 온오프 클럽 제작 역사상 가장 무거운 텅스텐이 이 아래쪽에 배치가 돼서 클럽을 움직일 때 상당히 볼 상승에 아래쪽이 무거우니까 쭉 띄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25도로 각도를 세워도 충분히 탄도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기술력을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.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Z자 모양으로 비슷한 게 있죠. 이게 트윈 트렌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, 그러니까 딱 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구분을 지어서 이 스틸에 대한 페이스 면을 갖다가 초박형으로 해서 탄성을 높였거든요. 그런데 예전에는 일자선으로 그어져 있었는데 왜 지금은 Z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? 알고 보니까 이 앞쪽은 넓고 이 뒤쪽은 좁아지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일자로 해서 안쪽에 볼이 맞는 분들에게는 이 탈출을 할 때 반발력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고 위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아래 공간, 안쪽 공간을 동일하게 확보를 하면서 이 녀석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뭐 정타를 때린다면 좋지만 안쪽에 마저도 비거리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기술력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, 야, 이 사람들의 잔머리 정말 대단합니다. 샤프트를 보면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남성용만 제가 리뷰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. 언어프 이 블루로 되어 있고요. 하이 리폴전 킥이라고 되어 있죠. 아, 이 탄력은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FF2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너무 편한 거죠, 지금. 뭐 7번 하면 188 치기가 너무 편한 거죠. 평소에 제가 MP520을 칠 때 175에서 180 정도를 여기서 숫자를 만들거든요. 가보겠습니다. 7번 아이언이에요. 205 됩니다. 역시 옥스윙몰에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. 물론 인터넷 권장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무조건 저렴하게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. 그냥 균일가로 올려놔야 되는데 우리 멤버십 가격 있잖아요. 그리고 비거리 아이언, 이제는 드라이버로 거리를 늘리는 건 한계가 왔어요. 조금씩은 들어가겠죠. 하지만 비거리 아이언으로 여러분들의 플레이와 여러분의 골프 플랜 자체를 바꾸게 되면 이 녀석은 분명히 여러분들 골프의 게임 체인저임에는 틀림없습니다. 오늘은 제가 남성용 클럽만 리뷰를 했는데요, 여성용 클럽에 대해서도 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리뷰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여성용은 5번 아이언이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성분들 롱아이언 싫어하세요. 그래서 남자만 이 5번 아이언이 별도로 출시가 됐다는 점 소개해 드리고요. 이병골프학교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